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9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우입니다. 키우 지역에서 미사일 공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유엔 사무총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미사일을 쏜 것입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의 러시아군입니다. 이들은 나모세티아군인데요. 하르키우에서 치열한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전차기 등으로 무장한 모습입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 파괴된 러시아의 탱크의 모습입니다. 마케이브카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마케이브카 지역에 대한 MLRS 공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브디브카 지역에서 러시아 TOS-1 브라티노가 공격을 퍼붓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공장입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폭격과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멜리토폴입니다. 곡물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크림반도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헤르손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 카모프 52 공격 헬기를 확인하고 이를 격추하는 모습입니다. 헤르손 시내에서 큰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 연기가 보입니다. 갈대 지역에서 첫 발화가 시작되어 이것이 도심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 화재가 발생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벨고로드입니다. 벨고로드에서 방공망이 가동되었습니다. 사무엘 라마니 기자에 따르면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모든 남성에 대한 출국 금지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트란스니스트리아 접경 지역에서 군 병력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무언가 발생된 모양입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에 대한 무기 공급을 그만하라고 서방 세계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불안정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자신의 영토가 타격을 입으면 가혹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가즈프롬은 폴란드가 러시아 가스를 독일에서 역수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토는 수년간 우크라이나군의 현대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의회에 330억 달러, 하나로 42조 원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무기 대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무기 대여법 통과로 인하여 많은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도 무기 대여법 적용 대상국들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